네. 자, 이 시간은 시장의 그루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투자 인생에 걸친 해안이 될 수 있는, 투자 인생에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신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이시고 박사이시고 직함이 많으시네요. 요즘은 작가죠. 아, 그래요. 작가도 하시고 책도 많이 팔리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제일 재밌으세요? 아유, 작가죠. 아, 그렇죠. 역시 글 쓰는 게 본업이시니까. 예, 아무래도 네.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한 27, 8년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쓰고 그럴 때가 제일 좀 마음도 편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디플레이션 얘기를 일찍이 해오셨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우, 그럼요. 아, 이건 저 인플레는 일시적인 열감기 같은 거라면 디플레는 어떻게 보면 저혈압 같은. 그래서 고혈압이야 차라리 약 잘 먹으면 되는데 저혈압은 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제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적절한 금리 인상 등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가 일본처럼 한번 디플레 압력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걸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고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무서운 시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의 GDP 갭,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캐파 대비해서 매출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의 GDP 갭이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파란 막대기가 바로 마이너스의 GDP 갭이 그때 벌어진 걸 보여주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재고가 넘쳐가지고 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때 미 연준이 판단을 잘못해서 2013년에 이제 테이퍼링이라 해서 양적 완화 축소해서 막 난리 한번 났고요. 또 2015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그때 빨리 경기가 회복될 줄 알고 금리를 인상한 게 그게 너무 빨리 인상한 거 아니냐라는 후회를 최근에 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해서 경제 내에 많은 재고가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산업은 쇼티지 그러는데 그건 안타깝게도 밖을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분노 소비를 하신 거고 네. 그거를 제외한 물가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실물 쪽은 좋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네. 그게 진짜 인플레가 어떤 인플레냐면 임금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예. 그런데 과연 앞으로 임금이 오를 수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실업자, 특히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올해 2021년 졸업생들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난 한 해. 취업을 할 곳이 없죠. 예. 그리고 네. 더 나아가 최근에 학생들 보면 온라인 수업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보면 우리 다 느끼는 게 성적 분포가 쌍봉입니다. 쌍봉이요? 예, 두 개의 봉우리. 아. 평균이 실종되고요. 아, 양극화. 예. 성적 양극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잃어버린 세대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지금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 위험이 물론 있죠. 유가 때문에. 그러나 경제 전체의 인건비도 오르지도 않고 더 나가서 실업이 이렇게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또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라는 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양극화돼서 네. 인플레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요란한 것뿐이지 경제 전체의 밑바닥 흐름은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혹은 디스인플레 쪽이 더 우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유, 그럼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의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나타나는 숫자들이 경기 회복의 어떤 건강한 측면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세 번째 그림을 좀 네, 띄워주시면 볼까요?
이게 참 무서운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저 파란 선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 엄청나게 높죠. 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 저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자, 근데 저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이전과 같은 고용 수준이 유지됐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이번에 몇 천만 명이 해고당했잖아요. 그 해고당한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다녔다고 생각하고 임금 수준을 측정해 본게저 빨간 선 고용 비용 지수인데, 이게 보면 금방 알수 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 고임금 근로자들만 직장에 살아남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해고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소득자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금융권에 있었고 또 그렇죠. 지금도 강의 다니고 책 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도 아직 해고 안 당했거나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권고할 정도로 좋은 회사 를 다니시는 다니시는 분들이 분들만 여론이 과대 포장되죠. 아, 그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양극화를. 좋죠. 왜냐하면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예, 그런데 비해서 저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현재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급등했다라고 하는 게저 사람 임금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100명의 근로자 중에 임금 잘 받는 20명은 직장에 그냥 남아있고 나머지 80명 중에 상당수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평균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균의 역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저 그림이 미국 데이터니까 미국이야 그래도 경제통계라는 게잘 작성되고 또 신속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임금 통계 찾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저게 몇년 지나고 보면 한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보다 먼저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미국 쪽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위 20% 재택근무를 하고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빨리 우리 집에서 전부 컴퓨터 켜놓고 있는 사람들은 좋았겠죠. 스타크옵션도 받고. 반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체 근로자들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전부 실업수당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실업수당을 받아들고 쓸 데가 없으니까 아이 마트에도 좀 가고 여행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좋아지겠거니 하는 정도인 것이지 인플레라는 것을 우려할 우리가 바가 아니다. 이야기하기가 그냥 집값이 오른 인플레인 거지 그래요. 이게 아우. 인플레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양극화 이슈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어디를 볼 것이냐를 질문하겠죠. 사회 경제 전체의 평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평균 임금 엄청 올랐다. 자, 그러면 임금이 올랐으니까 인플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계만 보는 사람들은. 임금 통계만 보는 사람들은, 임금 올랐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물가 지수들이 예상치를 다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 금리도 뭐 지금은 멈췄습니다만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에서는 그래서 테이퍼링 언제 하냐,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디플레의 징후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첫 번째 걱정거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휴 인력들,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은폐된 실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예 떨어져요. 그러니까 취직 의사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포기해 버리는 예,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실업수당, 푸드 쿠폰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다 주니까. 아, 일할 필요가 예,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자체가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한 역병의 이 쇼크를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푼 거는 참 잘한 일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의지하며 1년 동안 놀면 이제 어떤 일이 사회에 벌어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저 재정 정책이 다 시행이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복귀하라고 그럴 때그 사람들이 복귀하려고 들 것인가? 두 번째,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쉬었는데 그분들의 숙련 수준,
우리 앵커님도 그렇잖아요. 그쵸, 방송 몇 달 좀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 오시고 방송 진행하려고 그러면 되게 낯설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거든요. 네. 이코노미스트도 하루만 지표 안 봐도 이게 뭔 소린가 잘 모를 그래요. 정도로 저희들은 네.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안 읽으면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의사 선생님하고 이코노미스트만큼 나이들을 하기 어려운 직업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잘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번 코로나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새로운 질병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공부해야 공부를 되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들도. 네, 이코노미스트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1년 반이나 놀았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숙련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 정말 고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여행이 네.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 또는 뭐 리테일 세일즈 이제 소매 판매가 과연 미국은 저렇게 되지만 우리는 백신이 지금 이렇게 맞는 게 저조한데 네.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예. 정말 몇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높아져 있는데 예. 해외여행 가능한가?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옛날처럼 몇 천만 명씩 올 것인가? 이건 사실 애써 외면하는 거죠. 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시장에서의 첫 번째 문제, 네. 두 번째가 코로나 쇼크에 따라서 상당히 구조적인 충격을 받은 부문들은 애써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 정말 우리 정부 당국은 겉에 나와 있는 통계만 보는구나. 경제 성장률 몇 프로? 과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지금 현재 경제에 있는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져서 이게 어쩌면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힘을 내라고 말해야 될 타이밍에 예. 뭐 자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하고 싶어 안달난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예. 바뀌지 않는구나 예.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경기 지표나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뭐 기저효과라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그 터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도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야말로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믿었다 예. 망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시적인 회복을 믿었다 망한 나라 일본의 사례인데요. 예, 예. 일본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말로 예. 하자면 네. 조금만 경기가 회복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GDP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경제 내의 재고가 조금만 줄어드는 것 같으면 예,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이 경제 내 재고 수준인데 마이너스를 가면 유유설비 올라가면 과열이죠. 근데 저때 보시면 네. 이 1990년을 전후해서 일본의 GDP 갭 그러니까 경제 내 유유설비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기를 보시면 소비세 인상을 계속 단행해요. 첫 번째 소비세 인상이 1996년에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비세 인상이 또 2014년, 2019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소비세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경제가 이제 막 회복되려고 그러거나 아직도 바닥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더딘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그 잔치를 벌인 거죠. 세금 인상이라는 것을 섣불리 저렇게 단행한 일본 정책 당국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런 반면교사 이제 막 회복될라 그럴 때 거기다 대놓고서 찬물을 뿌리는 저런 짓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보면서 뭐 부동산이 장기 침체됐네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됐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정책 당국 자민당과 그리고 과거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펼쳤는지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거 다 확인하고 금리 인상하고 세금 인상에도 충분할 것을 조급한 마음에 재정 건전화에 대한 어떤 조바심 또는 금리 수준이 너무 낮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든 금리 인상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 복달하다 나라를 망가뜨린 좋은 사례가 옆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때문에 저는 디플레이션의 압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물가가 1년, 2년 정도 이상 꾸준히 오르는 걸 확인한 다음 대응해도 맞지 않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 내 자산 가격. 그렇죠. 네.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맡겨놓고 정책 당국은
노동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경제 내 구조적으로 어떻게 큰 충격을 받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 이쪽의 복구,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지표를 보면서 국가 간의 양극화의 음영이 갈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 부분이 회복이 돼야 경기도 완전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또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예. 아,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뭐 주식, 코인 혹은 부동산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그 섣부른 기대를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스크가 이거죠. 네. 경제가 본격 회복되지도 않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금리를 인상했다가 망한 나라의 사례 일본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2000년에 섣부른 금리 인상, 또 1996년과 2014년에 세금 인상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이런 정책을 펼친 다음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나 보면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참한 패닉 폭락을 겪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다들 정책 당국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걸 견제할 목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예. 믿고 싶고요. 네. 그건 이제 제 희망이죠. 예. 이제 두 번째, 그런데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완화의 규모가 정말 본격적으로 축소된다면 그때는 저는 그 예상을 하지 않지만 네네.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예. 맨날 틀리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뭐 전망을 많이 하는 만큼 많이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정책 당국이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이거 정말 인플레 때문에 안 되겠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모처럼 이코노미스트이시자 박사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슈가 환율 변수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었어요. 달러가 미국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니까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가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달러 약세에 따른 매수, 즉 매수의 지속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네. 예, 일단 뭐 달러 강세보다는 약보합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강세로 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절대 다수의 멤버들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공언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파월 의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만으로 놓고 본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해야 될 때 특히 인플레이션 수준 대비 금리가 낮아서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가 될 때는 달러가 강세를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 예,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저 빨간 선이 마이너스 레벨로 내려갈 때는 네. 그렇게 달러가 파란 선, 저 달러의 변화가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는 약세로 가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자주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EM 시장, 예. 한국을 비롯한 EM 시장에 마켓? 대해서 네. 선별적으로나마 자금은 좀 유입될 여지는 있지 않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이 좋은 대안이 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네. 터키처럼 뭐 좀 죄송합니다만 막장 경제 정책이 네. 펼쳐지는 나라 네.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처럼 코로나에 대한 뭐 대책이나 어떤 사회적 격리나 확산 억제 이런 게 사실상 무너지고 실패해버린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이야말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한국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야 여기 좀 비싼 거 아니야? 여기 너무 모멘텀이 강한데 좀 딴 데 가자. 이랬던 투자 자금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선호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머징 마켓 중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직은 아쉽게도 우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진국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기대감과 가열로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양극화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본시장에 투자 행위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그렇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지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말라라고 그야말로 쿨다운을 좀 시키시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따끔한 조언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작년 같은 장은 올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은 한 10년 만에 나오는 강세장이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우리나라 4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급격한 주가 상승 다음에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작년에 보였던 만큼 올해는 저는 정말 실력에 따른 주식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해다. 왜 그런가? 기업 실적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될 때에는 그 기업이 정말 좋아지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개개 기업들의 분석에 대한 능력이 성패를 가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